안녕하세요. 꽃담 다육스토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좋죠? 아주 너무 춥지도 않아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7,000 구독자 잔치를 하려고 해요. 화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분들께 나눔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또 신발분으로 가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신발들입니다. 오늘도 새 신상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애들 들어왔고요. 이런 애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일전에 다 판매 한번 한 적이 있죠? 한 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7.5 정도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신발은 아직 입고는 사이즈는 큽니다. 높이는 한 6c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물구멍도 있고요. 아주 예쁩니다. 예, 여기만 쟀어요. 제가 입구만 쟀습니다. 입구가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36,000원 가겠습니다. 한 쌍에 36,000원 갈게요. 그다음에는 조금 더큰 신발입니다. 얘는 사이즈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얘는 한 7.5, 8cm 거의 다 나옵니다. 8cm 거의 다 나오는 분이고요. 요거 이쪽으로 한번 재볼까요? 네, 8cm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cm 거의 다 나옵니다. 이런 분이고요. 요거는 조금 크네요, 신발이. 38,000원입니다. 작은 애는 36,000원, 얘는 38,000원, 2,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예쁜 분입니다. 물구멍 다 있고요. 이렇게 주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예쁘겠죠? 핑크 신발하고 파란 신발하고 나란히 놓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신상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신상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예쁘죠? 얘는 약간 앤틱한 그런 신발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신발입니다. 이런 신발이고요. 여기도 그림을 그려주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앤틱한 맛이 있는 신발입니다. 이런 신발입니다. 여긴 또 이니셜까지 이렇게 해줬네요. 네, 얘는 36,000원 나가겠습니다. 얘도 사이즈 한번 재봐드려야죠.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 한 8.5 정도 보시면 되고, 뒤도 이렇게 또 예쁘게 이렇게 턱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물구멍도 시원하고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 36,000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란 분 신발 한번 갈게요. 요것도 약간 앤틱한 분위기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 뭐 아주 깔끔하고 이런 거보다는 좀 뭐랄까, 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의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얘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입구 사이즈 한 9cm 가까이 나오고요. 높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도 한 6cm 가까이 나옵니다. 이렇게 6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38,000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이런 신발 가겠습니다. 바탕이 핑크 색깔 바탕이고요. 얘는 핑크 바탕입니다. 여기다가 또 나무를 이렇게 또 그려주셨어요.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런 분입니다. 꽃분입니다. 얘도 입구 사이즈 9cm 보시면 되고요. 9cm 보시면 되고, 높이도 똑같습니다. 6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38,000원입니다. 아주 예쁘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연두색에다가, 연두색 바탕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신 이런 분입니다. 신발분입니다. 이런 분이고요. 요것도 한 세트로 이렇게 해서 38,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런 3종으로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또 그림이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입체 그림분입니다. 홈을 다 파가지고 채색을 한 거기 때문에 채색도 힘들 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종이고요. 요 입구가 요거 사각으로 돼 있죠. 살짝 굴린 사각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cm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도 한 8cm 보시면 될것 같죠? 종이컵하고 사이즈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쭉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빨간 포트 하나 신기 딱 좋은 사이즈 같습니다. 제가 무료택배하기 위해서 3종을 묶었습니다. 29,000원 가겠습니다. 한 개당 23,000원입니다. 이것도 그림 한번 봐주세요. 아주 예쁩니다. 잔잔하게 이런 데도 그림을 다 놓으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다리도 일체형이기 때문에 뭐 삐뚤거리거나 뭐 깔딱거리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일체형입니다. 다리도 일체형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께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는 열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공방은 뭐 오랫동안 굉장히 화분을 많이 하신, 30년 동안 하신 공방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8cm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3종에서 69,000원 가겠습니다. 또, 그 옆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또 2종씩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림 봐주세요. 동그란 스타일이고요. 물구멍 이렇게 봐주시고요. 네, 아주 물마름이 좋고 통풍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46,000원 가겠습니다. 그 옆에도 두 개 이종 묶어서 46,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큰 애들로 갈게요. 얘네들은 개당 35,000원씩이고요. 입고 한번 재보겠습니다. 10cm, 외경 10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높이도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5나 뭐 10.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높이고요. 종이컵을 놨을 때 키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얘네들은 개당 35,000원씩이고요. 위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려진 스타일을 옆에 한번 봐주세요. 꽃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볼록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화분이 정면만 예쁜 게 아니라 요 측면도 아주 예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요. 제가 무료 택배하기 위해서 2종씩 묶었습니다. 두 개 해서 요거 7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빨간 치마하고 보라색깔 치마네요. 치마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 아가씨는. 네, 사이즈는 다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0.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해서 7만원씩 가겠습니다. 개당 35,000원씩이에요. 제가 이렇게 두 개씩 묶은 이유는 무료배송도 좋고요. 또 색감을 제가 직접 보고 고르는 게 골라서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고르시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두 개씩 묶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은은한 파스텔조로 가겠습니다. 요거 소라 색깔 치마하고요. 금방대는 물었네요. 여기는 이렇게 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부채를 들었나 봐요. 부채 그림 있죠? 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두 개 해서 이것도 35,000원씩 두 개가 7만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예쁘고요. 이게 두께를 이렇게 하신 거는 보온에도 겨울철 보온에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여기 토마르라고 다 이니셜이 있고요. 보온도 생각해서 여름철에는 열화현상에 좋고 겨울에는 또 보온에 좋기 때문에 화분 두께를 저렇게 두껍게 만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완성감이 좋습니다. 완성도가 좋은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큼직한 애들, 요런 애들 가겠습니다. 지금 큼직하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3 보시면 되세요. 입구 13 보시면 되고요. 얘 한번 재볼까요? 1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은 조금 안 나오고, 1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이는 한 10, 높이도 한 11.5? 11.5에서 한 12 정도. 1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높이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일체형이에요. 이거는. 일체형이라서 굉장히 화분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기 또 꽃까지 그려주셔가지고 아주 예쁘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요 꽃까지 한번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요거 형태가 요 사각이지만은 살짝 굴린 형태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스타일이고요. 종이컵을 한번 놔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큼직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빨간 포트 한 모아 한 서너 포트 심을 수 있는 합식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얘네들은 가격이 45,000원짜리고요. 두 개에서 요거 9만원 가겠습니다. 낮게 판매할게요. 45,000원, 45,000원. 근데 이렇게 두 개에서 두 개 하시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제가 무료 택배하기 위해서 두 개씩 묶어봤습니다. 요거 두 가지가 똑같은 형태입니다. 위 입구가. 그래서 여기 생긴 형태들을 제가 묶어봤어요. 요거는 약간 원형입니다. 원형 형태입니다. 입구가 이렇게 원형이 좀 다르죠? 입구가 다르죠? 얘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45,000원이고요. 생긴 형태가 요거 같아서 제가 두 개를 묶어봤습니다. 여기도 꽃송이를 양쪽으로 그려주셔가지고 상당히 더 화려하고 예쁜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13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5 하고 12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이렇게 큼직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리는 다 일체형입니다. 또 옆에는 이것도 둥근 형태입니다. 근데 옆에 거하고 약간 생긴 형태가 달라요.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렇지만 이건 일자로 떨어진 형태입니다. 13 보시면 되세요. 13이고 높이는 11.5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개 두 개씩 묶은 게 생긴 형태대로 묶었어요. 그리고 또 그림도 또 조화롭게 묶었으니까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당 45,000원씩이고 두 개에서 9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롱분 가겠습니다. 이거 롱분이고요. 키가 있는 애들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롱분입니다. 치마폭에다 이렇게 또 꽃을 감싸놨고 위에도 꽃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너무 이쁩니다. 색감도 예쁘고 댕기머리 한 처녀네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0cm 나오고요. 입구 10 나오고요. 높이는 한 15.5, 16 조금 못 나옵니다. 16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종이컵을 놨을 때 이렇게 키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쓱 들어가는 분이고요. 사이즈고요. 종이컵 쑥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얘네들 45,000원씩 나가겠습니다. 요거 따로따로 판매할게요. 요거
45,000원, 45,000원. 여기 두 개 하면은 9만원이겠죠? 제가 색감을 맞춰서 이렇게 묶어봤어요. 골고루. 그 다음에는 또 옆에 거 하겠습니다. 얘는 또 이 와가시들은 핑크하고 노란 치마를 입었네요. 옆에도 또 꽃이 또 큼직한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라색깔 꽃이 이렇게 표현했고요. 아주 예쁩니다. 꽃들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참 예쁘네요. 치마팡에 꽃을 안 왔네요. 얘는 또 이것도 따로따로 판매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계속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줄이 맞네요. 그림이 바란스가 맞아서 제가 두 개를 엮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도 이런 아가씨들이요. 그런 아가씨들도 색감이 예뻐서 제가 묶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도란도란 학원 가겠습니다. 도란도란 학원 입구가 커가지고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입구가 큼직해서 좋습니다. 창신기도 좋고요. 분생신기도 괜찮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13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높이가 약간 낮게 나온 애들입니다. 10.5 정도. 너무 높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54,000원씩이지만 5만원씩 세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5만원씩 세일로 갈게요. 그림 한번 봐주세요. 이런 그림이 있고요. 여기 나비도 한 마리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물구멍을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물구멍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물구멍이 있고요. 또 이것도 물길이 양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림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얘는 목단인가요? 목단꽃 같으네요. 이렇게 있고요. 또 요거는 연꽃이 있습니다. 아, 얘는 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얘도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예, 사이즈 13 모시고 입꾼 다 13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5입니다. 얘도 1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꾼은 다 13 나옵니다. 네, 개당 5만원씩 가겠습니다. 할인가입니다. 이거는 할인가로 해서 5만원씩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가성비 좋은 예화공방분으로 가겠습니다. 예화공방분이고요. 이거는 밑에는 여기 볼록해요. 이렇게 볼록하면서 단지 스타일로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줄어든 스타일입니다.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얘는 한 9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구 9cm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는 한 16.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16 나오고 얘가 조금 더 크네요. 그러면 한 개당 23,000원씩이고요. 두 개 묶으면 46,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료 택배하기 위해서 이거 8,000원짜리입니다. 이거 하나 넣겠습니다. 8,000원 넣어서, 8,000원짜리 하나 넣어서 5만원 하겠습니다. 할인해서 조금 할인해 드렸어요. 요 입구 7cm짜리 7.5 정도 나오는 애입니다. 7.5고요. 높이도 한 7cm 정도 되는 애입니다.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넣어서 무료 택배하기 위해서 제가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23,000원짜리입니다. 얘네들도요. 요거 약간 키가 입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구가 좀 크죠? 얘네들은 11입니다. 입구 11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3.5, 14가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3개입니다. 약간 빈티지 스타일이고요. 다리도 또 이렇게 물구멍이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도 안정감이 있어서 다리가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색감 참 예쁘죠? 은은한 게 이화공방분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3개 묶어서 이것도 23,000원짜리 3개면은 69,000원에 가겠습니다. 3개면 69,000원에 갈게요. 네, 그 다음에 또 같은 스타일이고요. 얘도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입구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조금 0.5 정도 오차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입구 한 14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꽃들이 다 은은하면서 다 예쁩니다. 예화공방분의 특징입니다. 빈티지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3개에서 이것도 게다가 23,000원씩이고요. 69,000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가 좋아서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요. 다리도 안정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분으로 가겠습니다. 창을 심을 수 있는 이런 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직 그림이 예쁩니다. 나비도 한 마리 날아오네요. 또 이런 꽃이 있고요. 개당 23,000원짜리고요. 아, 두 개 하면 46,000원입니다. 얘도 제가 무료 택배를 하기 위해서 요걸 하나 더 넣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해서 8,000원짜리예요. 얘가요. 네, 54,000원이지만은 5만원에 가겠습니다. 무료 택배하기 위해서 54,000원이지만은 조금 할인해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예화공방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이고요. 이렇게 창이나 군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얘는 24,000원씩 나왔습니다. 뺑 놀러가면서 이렇게 꽃무늬를 놓아주셔가지고 아주 전쪽이 예쁘네요. 여러분, 다리도 아직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리 안정감 있게 생겼죠? 이런 분입니다. 얘네들은 24,000원씩 나왔고요. 아주 예쁩니다. 3종을 묶어서 7만
2,000원이지만은 7만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3 보시면 되고요. 얘는 한번 재볼까요? 얘는 또 거의 14가 거의 13.5 정도 나옵니다. 이런 분이고요. 제가 종이컵을 한번 놨을 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도 안정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얘네들 군생이나 창 같은 거 심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세계에서 할인을 조금 해가지고 7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풍경분으로 가겠습니다. 풍경분이요. 이렇게 일회공방분이에요. 아주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그다음 33,000원짜리고요. 요거는 두 개에서 66,000원이지만은 제가 할인을 해서 요거 6만원에 가겠습니다. 두 세트 66,000원이지만 10% 할인할게요. 입구 사이즈 재드리겠습니다. 외경은 14 나오고요. 높이는 한 10.5 정도, 11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분입니다. 사이즈 큼직해서 종이컵을 놨을 때 이렇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분입니다. 네, 요거 두 개에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아직 깔끔해서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분들은요. 네, 이번에는 또 설화공방분 가겠습니다. 한 세트만 올릴게요. 개당 10,000원짜리고요. 5종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입구 8.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고요. 빨간 포트 하나 심으시기 딱 좋을 거예요, 아마. 높이는 7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 포트 하나 심으면 종이컵을 놨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키는 뭐 종이컵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분입니다. 5종에서 그림들이 다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그림들이 예뻐서 5종에서 요거는 5만원 가겠습니다. 요거 딱 한 세트만 올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가성비 좋은 예은분으로 갈게요. 예은분이 아, 내년부터 가격 오르는 거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올해 안에 가기 전에 미리 장만해 두시면 이런 건 두고두고 오래 쓰셔도 뭐 질리지 않고 쓰실 수 있는 화분이니까는 이런 건 장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11.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한 10.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색깔대로 한 개당 10,000원씩이고요. 6종을 묶었습니다. 6종 묶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아, 이런 애들은 사두셨다가 뒀다 쓰셔도 뭐 유행을 타고 이런 게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좋으실 것 같아요. 다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다리도 안정감이 있고 예은분은 보시면은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시면 또 다른 색감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예은분입니다. 예은분이고 예은 창 심기 좋은 창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한 12 정도 보시면 되세요. 11.5나 12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이고요. 높이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 한 9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네, 올릴 때마다 이건 다 완판이 되는 그런 분이고요. 컬러가 지금 7종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품분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가볍고 이렇게 또 물구멍도 좋습니다. 이렇게 물구멍도 좋은 분이고요. 7종을 묶어서 7만원 가겠습니다. 이런 건 들여놓으시면 그냥 아무 때고 뭘 심어도 쓸모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가성비 좋은 화분으로 갈게요. 요거 할인 품목으로 가겠습니다. 아, 요런 애들이고요. 요거 뭐 리톱스 심기도 괜찮고 합식하기도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한번 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3.5 정도 보시면 14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조금 더 큰 화분인데 입구 쪽에 약간 좀 이렇게 오므라들었습니다. 아주 예쁘죠? 단화분이고요. 아주 색감 참 이쁩니다. 요거 한 개당 12,000원씩 계산했고요. 요거 폭도 한번 재볼까요? 여기 폭은 한 10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좀 넓고 얘네들은 폭이 좀 약간 작네요. 얘는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입구가 폭이요. 요런 애들입니다. 종이컵을 놨을 때 사이즈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쑥 들어가고 이렇게 남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키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12,000원씩 계산했고요. 요거는 14,000원씩입니다. 이렇게 5종을 묶으면은 64,000원이 돼요. 근데 끝에 띄고 6만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은 화분이라서 이게 다 좋아하세요. 요런 분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입구 7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3.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6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가입니다. 할인가에서 5종에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죠. 얘네들은요. 사이즈가 큰 애들입니다. 훨씬 크죠? 예, 네, 이런 애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한17정도 보시면 되고요. 17하고 높이는 한 11.5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조이콕 넣었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사이즈 큼직합니다. 아주요. 울타리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단화분입니다. 단화분이 가성비가 좋아서 다들 좋아하세요. 얘는 22,000원짜리고요. 요거는 또 14,000원짜리 두 개 묶었습니다. 제가 무렵을 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4종을 묶어봤어요. 4종을 묶으면 전부 72,000원이 나오지만은 끝에 띄고 요거 70,000원에 가겠습니다. 70,000원에 갈게요. 단화분은 다 좋아하셔가지고 여기다 한번 모를 식재해도 아주 예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이번에도 가성비 좋은 풍경봉 가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소개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 사가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재구매율이 높은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1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15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15.5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큼직해서 아주 좋습니다. 한 개당 26,000원씩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두 개에서 요거 52,000원 가겠습니다. 두 개에서 52,000원 갈게요. 아주 사이즈도 좋고 큼직해서 굉장히 다들 좋아하세요. 종이컵 났을 때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오늘 또 할인도 많이 했고요. 또 신상도 소개 많이 했습니다. 빠른쯤 하셔가지고 예쁜 애들 많이 데려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